지금 이렇게 평잡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연머신에서 이렇게 평잡기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공부로 넘어간다면 수학 대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연머신에서 평잡기를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까라는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양면을 깎아서 양면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연머신으로 양면을 긁게 되면 적어도 0.23mm 오차 범위 안에서 가공이 되는 것을 보셨을 건데요. 믿고 가공하셔도 됩니다. 그 어떤 기계보다 안전하고 또 빠르면서 굉장히 이렇게 직선의 양진의 평면을 얻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연머신으로 측면을 긁어서 집성할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판을 이런 판재들을 이어붙여서 집성을 해서 판재로 상판을 만들 때 주로 보면 도미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도미노를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집성을 합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 도미노를 쓰지 않나 라고. 지금은 그 본드들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를 두 개를 이어 붙이고 나면 본드가 붙은 자리는 거진 떨어지지가 않죠. 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직각이 나오느냐. 가공을 하고 나오면 이 나무는 100% 직각이 나와야 합니다. 이 측면이 100% 직선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그때 도미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 면이 100% 직선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는 꼭 도미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면이 클림핑을 했을 때 본드가 완벽하게 밀착이 된다면 도미노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접착이 되고 어떤 부분이 만약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틈을 형성했다면 도미노가 꼭 필요하게 되겠죠. 저희 머신에서 이 측면 가공을 하고 난 뒤에 두 장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클림핑을 하지 않아도 전혀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도미노를 사용하지 않아도 집성을 해도 전혀 제품에는 하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성을 해서 건조를 하고 난 뒤에 기계 틀에 올려놓고 전체적인 평작기를 아주 얇은 두께로 한번 했는데요. 전체 사면의 기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33.3. 예, 33.25. 33.23. 33.27. 전체적으로 0.2mm 오차 안에 나왔습니다. 평작기를 하면 두께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평은 얼마나 직선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나왔네요. 예전에는 포, 대패, 끌로 한 땀 한 땀 짜임을 했었습니다. 이연 머신을 개발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런 수공구를 사용 안 한 지가 벌써 몇 해가 지나갔네요. 어떠셨나요? 이연 머신에서 자택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연 머신으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다양한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